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예. XBS 백분 토론의 신석기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 자체가 주는 흥미 유발이 다소 많은 분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사실은 많은 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실 듣고 싶은 얘기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 공연에는 사실 반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인물들이 사실 저희 현생 인류인지 아닌지 혹은 외계인인지 혹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지 그것들을 보시게 되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증명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사실이라고 우기는 거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럼 정상화 팩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네. 공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시네요. 예, 과학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시죠. 예, 잘 아, 과학 잘하니까요. 두 분 다 좀 진정을 좀 해주시고요. 예. 공연을 보러 온 분들도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맞는데? 그렇지 이게 맞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저 또한 이 공부를 하거나 이 배역을 하기 위해서 이거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또 맞는 사실이구나 하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를 또 주는 게 이 공연의 또 매력인 것 같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즉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부흥하고 쇠퇴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공부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인간이 만든 종교를 만물의 신으로 받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전 종교가 없고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다소 개인적인 종교 얘기를 지금 불교에 해주시면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말씀. 예, 정정수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정정수입니다. 제가 불교입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자. 그것은 결국은 폭력을 낳더라고요. 전쟁을 낳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사실은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래는 평화 유지입니다. 그걸 위해서 미리 저희가 좀 까놓고 막장 토론을 해볼 터이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너무 지나친 싸움을 하지 말자라는 것의 뜻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매년마다 이렇게 섭렵할 생각이에요. 계속되어진다면. 그래서 과학 공부하는 공연 이런 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든 변화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이 안에서 분열을 하면서 결국에는 심장의 기능까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장은 사람의 생명과 가장 직결돼 있잖아요. 이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3D 프린터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